지금부터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실무상 쟁점이고, 여기에 대하여 한 분의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세 분의 지정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제1주제 발표 및 토론의 사회를 맡아주신 김윤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제2주제에 대해서도 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2주제의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은 김윤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윤선 선임연구위원님께서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의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법정책연구원 김윤선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네, 제2주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급적 엄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제2주제의 발표자는 2022년 3월경 사법정책연구원의 공탁제도 및 공탁 절차에 관한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으로 공탁제도 전반을 연구하시고 형사공탁특례제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신 분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 담당관 박미정 사무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주제의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토론을 위해서 멀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오신 최승호 판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는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으로 근무하시다가 2021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근무하시는 손영현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는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 공탁제도 개선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장용성 법원 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무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원래 제2주제는 5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총 조금 이거를 맞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시간 안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발표 및 토론자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시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미정 연구 담당관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먼저 당황해서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미정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형사공탁특례의 실무상 쟁점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 2, 형사공탁특례가 오는 2022년 12월 9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한 실무상 쟁점 사항과 앞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주제를 발표하신 발표자의 발표가 길어져서 저는 최대한 빨리 간이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소론, 두 번째 형사공탁특례 신설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는 공탁법 제5조의 2와 공탁규칙, 일부 개정 규칙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다섯 번째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단기적 추가 검토 사항과 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론에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월 9일에 공탁법 제5조의 2가 시행되게 되고, 개정된 공탁 규칙이 10월 27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공포되었고, 오는 12월 9일에 역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쟁점 사항들이 발생했는데요. 기존 공탁과 다른 업무 처리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고, 공탁 신청과 공탁 통지,
공탁 사실의 통지, 그리고 공탁금 출급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업무 처리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 공탁의 남용을 방지할 대책의 필요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형사공탁 특례 신설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형사사건에서 상당 금액의 공탁은 양형 참작 사유가 되고 있는데요. 2011년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과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법원의 업무 중에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의 획득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형사 변제공탁 사건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을 가능하게 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 회복을 돕고 피고인의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는 새로운 공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형사 변제공탁 사건의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형사 변제공탁 사건은 2017년도에 전체 금전공탁 사건 중에 5.1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도 기준으로 1.39%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나 내용을 보시면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가 되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공탁 사건의 급감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피고인이 공탁을 통해서 양형 참작을 받고자 하는 그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마련된 게 형사공탁 특례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 형사공탁 특례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면서도 본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반성의 표시로 행하는 공탁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되고 또 양형 참작 사유가 되게 하는 것이 형사공탁 특례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공탁법 개정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안은 제19대 국회에서 1회, 제20대 국회에서 1회, 그리고 제20대 국회에서 2회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1회 의안이 제출되면서 4차례에 걸쳐서 국회 의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즉 아주 오랫동안 숙원 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법입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되면서 2020년 12월 8일 공포되기에 이르렀고 오는 12월 9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탁법 제5조의 2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형사공탁의 정의와 공탁자와 피공탁자, 그리고 공탁의 원인, 관할 공탁소를 어디로 정할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피공탁자의 기재 방법과 공탁 원인 사실의 기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공탁 통지 방법, 그리고 공탁 통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기재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항은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공탁법의 규정 사항은 이미 공포가 됐고 그리고 제 발표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10월 27일 지난주 목요일 공포되었고 12월 9일 시행하게 되는 공탁 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탁법의 제5조의 2에 따라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공탁 규칙입니다. 규칙에서는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8장은 제81조에서 제89조에 거쳐서 공탁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발표문에서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입법 예고된 형사공탁에 관련된 규칙 사항이 구체적으로는 3개 항목 정도 공포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탁 규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81조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형사공탁은 법 제5조의 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 공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1조 2호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란 피해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금지됐거나 또는 열람 복사 등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대한 그 명칭도 통일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동일인 증명서, 피해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으나 제81조에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호에서는 비실명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의 의미와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82조는 공탁서 기재사항의 특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제공탁과 달리 피해자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이라든지 가명을 포함한 것으로 표시가 되고 실명이 아닌 가명이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검찰 사건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3조 첨부서면의 특칙을 살펴보면 제1호에서는 관할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피해자 특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해당된다는 증명서류 또는 열람이나 복사가 불허가 된 경우 그것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첨부서면의 특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84조를 살펴보면 형사공탁의 공고를 공탁관이 전자공탁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공고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 사항의 내용 중에 제1호 내용이 비신명 처리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제 발표문의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공포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제85조는 형사공탁 사실의 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항은 법원 및 검찰에게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인데요.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27일 공포에서 수정되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즉 형사공탁 사실의 통지를
기존의 공탁관이 공탁이 성립된 다음에 법원과 검찰에게 형사 공탁에 관한 사실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기록상 피해자의 변호사가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재판부에 법원 사무관 등이 공탁 사실의 통지를 피해자 변호사에게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제86조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는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발급받고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과 법원이나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했을 경우 공탁소에 발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7조에서는 열람 및 청구의 특칙을 두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 처리 후 열람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항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면 비실명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10월 27일 공포된 규칙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실명 처리를 하는 것은 형사공탁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88조는 군사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타 절차에 대해서는 대법원 예규에 위임하는 것으로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발표문에서 상세하게 기재를 했지만 지난주 목요일 10월 27일 규칙이 공포가 되면서 변경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탁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인 공탁자, 즉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인 공탁자가 법원에 방문해서 공탁 신청을 하게 되면 공탁 신청을 하게 되면 공탁소에서 이를 수리하게 되면 공탁자인 피고인이 보관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입의 통지가 공탁관한테 오게 되면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하고 그리고 공탁이 성립되면 성립된 다음 날까지 전자공탁 시스템의 인터넷으로 공탁 사실을 기존 형사 변제 공탁에 해당하는 공탁 통지를 인터넷 공고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탁이 됐다는 사실의 통지를 검찰과 형사 재판부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공탁자인 피해자가 일단 검찰이나 법원에 방문해서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과 법원은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고 발급 사실을 공탁소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탁물 출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공탁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 또는 검찰에 방문해서 피해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는 앞에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서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하게 됩니다. 관할 공탁소에서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사실 통지를 그 전에 받은 적이 있으므로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증명서가 제대로 된 증명서인지 그 진위를 확인한 후에 공탁금 출급을 지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보관은행을 통해서 피해자의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되는 이런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시스템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 방문과 직접적인 발급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큽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이러한 공탁법과 공탁 규칙에 의해서 처리되는 형사 공탁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개념에 있어서 형사 변제 공탁에 있어서 공탁 통지는 우편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통지를 하였습니다. 즉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배달증명 우편을 통해서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공탁에서는 인터넷 공고, 즉 전자공탁 시스템에 공고를 하게 돼서 간접적인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직접 통지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별도로 공탁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러한 고민에서 공탁 사실의 통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탁 통지와 공탁 사실의 통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탁 통지는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금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고지받았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공탁금 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탁 사실의 통지는 공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현재는 이러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 출금을 위해서 필요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현재는 필요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더불어서 개정된 규칙에서 피해자 즉 변호사에게 공탁 사실의 안내를 하기 위해서 공탁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탁 사실 통지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탁이 성립하게 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 사실의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공탁이 성립된 경우 공탁관의 통지를 받은 법원은 즉 형사재판부를 말합니다. 형사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 참여관 등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제가 도식화했는데요. 발급 기관은 법원이냐 검찰이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법원이나 검찰, 법원 또는 검찰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일 기록상 나타나지 않거나 특정 범죄에 관한 형사 절차에 관한 사건이거나 또는 기록이 확정되어 검찰로 인계된 경우에는 검찰을 방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기록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인적 정보를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오가면서 어디서 발급 증명서를 받아야 될지 피해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에 연계가 가능해진다면 검찰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탁소의 업무 처리 절차에 있어서 달라진 점을 보겠습니다. 공탁의 통지에 있어서 기존 공탁 통지에 가름하는 인터넷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외에 달라지는 사항들이 오른쪽에 적혀 있습니다. 즉 공탁 신청 시에 기존의 형사 변제 공탁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참고로 형사 공탁이 시행이 되더라도 형사 변제 공탁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사 변제 공탁인지 새로운 형사 공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첨부 서면을 통해서 또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처리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이 성립되었을 때는 법원과 검찰에 공탁 사실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탁금 출금 신청 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사실과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공탁금의 출금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비실명 처리가 필요하며 형사공탁 사건에 대한 별도의 기록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탁 간의 업무 과중이라든지 책임에 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추가된 업무 처리 절차에 있어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연계와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형사공탁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연계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의 공탁 시스템과 법원 형사 시스템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공탁 시스템과 검찰 킥스, 즉 형사사법 포털인 킥스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형사공탁의 전면 전자화가 필요합니다. 만일 전자화가 된다면 공탁 간의 업무 과중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피해자 정보에 대한 통일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논의 드릴 내용은 단기적 추가 검토 사항과 장기적 추가 검토 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음의 내용은 제 발표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제가 직접 작성하였던 제가 작성하였던 공탁에 관한 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추가 검토 사항으로서 중요한 건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라는 것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포기의 의사표시입니다. 즉 공탁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의 문제점으로는 기존의 형사 변제 공탁에서도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필수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가 누락이 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재판부에서 제출 확인을 누락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 확인을 누락한 경우 기존에 판결 선고 이후에 공탁금을 회수해가는 이런 공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회수 제한 신고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도 선고 당시에 회수 제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양형의 참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형사공탁 사건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선택사항으로 기존의 공탁 신청서에서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식으로 선택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놓쳤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는 향후 형사공탁에 공탁신청서 양식을 마련할 때는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의 양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형사공탁의 남용 방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그리고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이 피고인의 경제력 자체가 양형에 평가되는 이러한 것들을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양형 참작에 있어서도 차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형사 변제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나 부동의는 상관없이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형사 공탁은 법령상 공개가 금지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동의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고 그리고 열람 복사가 불허가 된 경우는 피해자의 부동의가 명백히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맞게 양형을 참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각 차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불합지 공탁의 허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확지 공탁이라는 것은 민법상 병제 공탁 사유 중 하나인 채권자 불확지가 객관적으로 채권자나 또는 변제 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공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A 또는 B 중에 한 명인 상대적 불확지 공탁과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으로 나뉩니다. A 또는 B인 상대적 불확지는 현재 허용되고 있지만 판례상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토지 수용법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의 과정에서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특정으로 기능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이 중간에 이루어져야만 공탁금의 출금이 가능한 것이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 특정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확지 공탁을 허용할 경우 성명 불상자까지도 형사 공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형사공탁금의 소멸 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형사공탁금을 형사합의금과 마찬가지로 취급합니다. 형사합의금의 지급은 채무의 승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채무의 승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효 중단효를 판례는 공탁금에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변제로 평가되어야 하고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산에 있어서도 기존 형사변제공탁은 공탁통지서 수령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나 형사공탁은 공탁통지를 인터넷 공고로 가름하게 되므로 기산일의 설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피공탁자가 공탁 사실 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지해야 하고요. 또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로서 확인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신청이 있고 그 발급 사실이 공탁관에게 직접적으로 통지되는 시점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용에서는 없는데요. 제가 작성한 발표문 내용 중에 별도로 기존 형사 변제 공탁과 형사 공탁이 명확하게 실무상 현장에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사건 번호 구간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공탁에 있어서 우리 민사 전자소송에 있어서 종이사건과 전자사건은 별도로 사건 번호 부여 구간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1번부터 2만 번까지는 종이사건의 접수번호에 해당하고 2만 1번부터 전자사건으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사공탁에서도 별도의 사건 번호 구간을 부여해서 사건을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장기적 추가 검토 사항으로서 제가 세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탁금 출금 절차에 관여한데요. 결국은 형사공탁이 피고인만을 위한 절차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출금이 간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안이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가 대행 출금하는 방안입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금 출금 업무를 대신하고 공탁관은 검사 명의로 공탁금 출금 지시를 하고 또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공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공탁 전용 국고계좌 마련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만일 형사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된다면 일반회계가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분리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고 귀속의 절차도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피해 회복은 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해자 전체를 위한 보호기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법원 보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법원 보관금은 재판장의 출금 명령에 의해서 아주 간이하게 사건 번호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를 보면은 해당 형사재판부 법원 사무관 등이 공탁금 출금 청구를 신청하면 법원 보관금 계좌로 공탁금이 출금이 됩니다. 그러면 보관금 계좌로 옮겨온 공탁금을 재판장의 출금 명령에 의해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출금 편의성이 아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이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시행될 형사 공탁에 있어서는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수사 단계, 법원에서는 증인 신문 절차 단계에서 QR코드를 부여하고 추후 형사 공탁금 출금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별 형사사법 등록번호 부여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별 형사사법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형사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된다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 활발한 연구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형사공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의 기본 취지를 감안했을 때 지금 기소된 피의자뿐만이 아니라 기소된 피의자인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형사공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인 피해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필요하고요. 상대적 불합지공탁에 해당하는 갑 또는 을인 경우에 피해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쳤습니다. 한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먼저 업무 부담이 커질 공탁 간의 업무 과중 해결, 또 책임의 명확한 한계 설정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시행 이후에 추가 인력들의 배치를 통한 법원 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기관인 검찰의 긴밀한 협조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피해자나 피고인에 해당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이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미정 연구 담당관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엄수가 쉽지가 않지요? 7분 초과했는데 선방하셨습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힘들 수도 있어서 토론자분들 정말 많은 토론 준비를 하셨는데 압축적으로 5분 안에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승호 판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속초지원에 근무하는 최승호 판사입니다. 우선 개정법에 따른 형사공탁제도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쟁점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고 발표자의 전체적인 논지에 적극 공감함을 우선 밝히면서 발표자께 몇 가지에 대해서만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탁관에 의한 공탁사실 통지를 양형참작자료의 제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발표자께서는 공탁관에 의해서 공탁사실이 해당 법원에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의 당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서 양형참작을 위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공탁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입법 예고된 공탁규칙 85조가 일단 공탁관에게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의무를 과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별도로 공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지 다소 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변제 공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은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존부 자체를 알기가 어려워서 피고인이 양형에 참작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개정된 형사공탁제도처럼 법원 검찰이 공탁 사실과 그 금액을 통지받아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탁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다소 무익한 절차 반복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탁규칙 85조를 공탁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것이 양형 판단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통지를 수령한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에게 지체 없이 전달을 하거나 통지 내용을 공판 기록에 편찰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공탁관의 부담을 고려해서 별도의 공탁서 제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 역시 조사 제출해야 되는 검사의 객관 의무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공탁 관련 자료 제출 책임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한정시킬 것은 아니고 검사 역시도 공탁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될 주체로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 범죄군 설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발표자께서는 발표문 중에 보면 현행 양형 기준과는 다소 다르게 특정 범죄군의 경우에는 공탁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히시면서 성폭력 범죄를 예시로 드시거나 미국의 경우에는 폭력 범죄에서 공탁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군을 막론하고 피해자의 합의에 관한 의사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범죄로 인해서 입은 피해 배상을 희망하고 또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이를 인정하지만 피고인 측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이 알려질 경우 2차 가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려해서 기존의 변제 공탁은 꺼리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민사소송 역시 꺼리는 피해자도 역시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께서는 특정 범죄군에 관해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개정법에 따른 형사공탁 역시도 양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신지 혹은 뭐 피해 회복이 공탁금 출급 등으로 현실화되는 경우에 한해서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만약 특정 범죄군에서 공탁을 양형인자에서 제외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유인이 많이 감소해서 공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기재한 것은 업무방해죄와 같이 폭력범죄와 재산범죄 성격을 좀 함께 갖는 범죄의 경우에는 여전히 공탁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확지 공탁의 허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발표자께서는 개정법의 그 내용에 따라서 개정된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은 불확지 공탁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검토를 하시면서 형사공탁에 있어서는 형사재판부나 검찰을 통한 2차 특정에 해당하는 동일인 증명 절차가 있어야 공탁금 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에 포함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피해자가 성명불상으로 돼 있다면 해당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피해자는 형사재판 진행 사실이나 공탁 사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공탁금 출급을 구하는 경우도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 측면에서 국한해서 보자면 이 부분 논의 실익이 좀 적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아가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 마련을 한다는 측면에서 불확지 공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발표자께서 성명불상자에 대한 형사재판부나 검찰의 2차 특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다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중고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예금 거래 내역과 자백 진술을 기초로 성명불상 피해자를 포함하는 공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피해자 중 일부가 어떤 경위로 피고인의 공탁 사실을 알게 돼서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 내지 검찰에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을 구하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사실상의 바로 그 성명불상 피해자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예금거래 내역이라든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이런 것들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재판부나 검찰이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 보고 증명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면 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건별로 동일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서 피해자한테 이미 제출을 요구하거나 혹은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압수 등의 조치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후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동일인 확인이 용이한 확지공탁에 비해서 법원과 검찰의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손영현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개정된 홍탁법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발표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요된 쟁점들 중에서도 형사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이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공택 그의 특례 적용 사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범죄군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죄가 아니라 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피해 공무원이 형사 합의서는 써주지 못하지만 형사 그 공탁을 위한 인적 사항은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그 공무집행 방해죄 변호를 하다 보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지 좀 의문이 늘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형사 배상의 대상 범죄를 국한하는 것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형사 공탁에 대한 대상 범죄를 그 재산 범죄나 일정 정도의 범죄군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 통지와 양형 참작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공탁자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은 이제 검찰이 일단 시스템이 통합이 되고 하면 검찰에서 충분히 이제 사실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또한 검찰이 이러한 역할들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일단 무죄를 추정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피해자 피해 회복에 대한 업무까지 과정하게 진행을 하다 보면 피고인이 느끼기에 이게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가 다소 하락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형 참작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다소간 남용의 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양형 참작에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게 하는 유인 동기가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입니다. 특히 서면 합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민형사상 청구권이 같이 소멸한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도 역시 구별이 가능하고 처벌 불원과 피해 회복이 양형 인자로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의인 확인 발급 주체에 대한 쟁점을 살펴본다면 특정 범죄들에 대해서 신원관리 카드를 검찰에서만 관리한다는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검찰에서 동일인 확인 증명을 해주는 것이 다소 더 적합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설명불상자인 피해자에 대해서 공탁을 허용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양형상의 이익되는 측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피고인에게 당연히 불이익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성명불상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편입니다. 또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피고인에게 달리 어려움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당연히 이 부분 또한 함께 적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면 그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발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연락목사 신청을 하고 물론 이제 아예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는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범죄들에 대해서는
연람 복사 신청을 하고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허를 한 경우에 이 서면을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피해자한테 동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좀 간혹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 제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연람복사 신청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하고, 설명 불상자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을 과연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혹시 발표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공탁에 대해서 인터넷 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제까지는 이제 재량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명 불상자 또는 피해 검찰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통지가 전혀 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하는 것이 피해자 이익에 있어서도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공탁법 개정이 단순히 공탁법 개정이 온다라는 것만으로 함께 시행이 된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실 꺼려해서 그 민사소송 자체를 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실명 민사소송 제도 도입 방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라는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공탁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사 변호인으로서 킥스나 법원 시스템 그리고 이런 형사 제도 전반에 대한 전자화가 조속히 함께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용석 사무관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장용석 사무관입니다. 먼저 형사공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 준비와 토론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탁 제도 개선 업무 담당자로서 공탁관으로 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준비하였지만, 앞서 발표자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많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왔던 규칙에서 보완된 부분을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또 공탁 제도 개선 담당자로서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방향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발표 교재에 있는 토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탁 규칙의 개정 방향은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공탁법이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탁자 입장에서는 기존 변제 공탁보다는 간이해진 반면에 피공탁자인 피해자 입장에서 출급 절차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피공탁자 등이 신속하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피공탁자 동의인 확인 절차에 있어서 유관기관 상호간의 통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산화를 통해서 비실명 조치하도록 규정하여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규칙의 정비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규칙의 85조 2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명문으로 규정된 이례로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확대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형사공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고를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알게 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출급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의 행정예규를 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규는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양식을 신설하고 또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정하는 식으로 지금 절차를 정비하고 있고 또 관련 시스템도 12월 9일 시행에 맞춰서 차질 없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저희 행정처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시행을 하면서 보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탁 당사자의 이익 보호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탁자 입장에서는 공탁 신청이 부당히 지연되거나 공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고요. 피공탁자 입장에서는 동일인 확인 증명이라는 이 절차가 유관기관 간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서 출급 지연이 지연되거나 또는 출급이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익 보호를 가장 우선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업무 절차를 통일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양식을 표준적인 양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형사공탁 절차는 기존에 있는 공탁 종류와는 전혀 다릅니다. 공탁의 신청부터 그리고 지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업무 혼선을 방지해 위해서 명확한 규정과 양식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유연성입니다. 시행간에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쟁점들 또 이 법의 시행 후에 여러 가지 업무 환경의 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딱 5시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명확하게 질문을 해 주시는지 놀랍습니다. 예, 박미정 그 연구 담당관님께서 이제 토론자분들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실 시간입니다. 먼저 토론자님들의 제 발표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 순서에 따라서 우선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호 판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 공탁관에 관한 공탁 사실의 통지를 양형 참작의 자료 제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우선 공탁의 통지와 공탁 사실의 통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0년에 형사 공탁 특례의 공포를 앞두고 법원 행정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초기 검토안에서 공탁 사실의 통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의 공탁 통지를 형사공탁에서는 인터넷 공고로 대체하게 되므로 그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안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탁 사실의 통지가 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탁 사실의 통지는 추후 공탁금 출급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내 또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돕기 위한 용도로서 시행이 되는 통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을 했을 때 기존 형사 변제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 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존 형사 변제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제출의 책임이 피고인한테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출 주체에 관련해서는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사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뿐만이 아니고 유리한 증거도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 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게 요청할 책임조차도 검사한테 있기 때문에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당연히 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공탁 사실의 통지 자체를 공탁의 통지처럼 어떤 효력을 두고
재판부에 제출된 공탁 사실의 통지를 양형 참작의 자료로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의 통지 자체를 공탁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피고인 입장에서 제출하겠다는 의미로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증거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기존 형사 변제 공탁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형사 공탁의 사실의 통지를 양형 참작의 직접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또한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형사 변제 공탁을 하고도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판결 선고 과정에서 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이 당연히 부담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형평을 생각했을 때 형사 공탁 사실의 통지가 양형 참작의 직접적인 자료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2와 질문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이제 말씀해 주신 사항이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는 범죄군 설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깊이 있는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공탁 자체의 여부에 따라서 형식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를 양형에 고려하기보다는 공탁을 양형에 고려하는 방법이나 기준의 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차원에서 이러한 예시를 든 것이고요. 또한 이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법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형에 고려할 것인지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 본 것입니다. 아까 형사 공탁의 남용 방지에서 양형 참작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됩니다. 기존 형사 변제 공탁에 대해서 또 기존 형사 변제 공탁의 경우는 피해자가 동의를 하고 있는지 부동의하고 있는지 피해자가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사 공탁에서는 법령상 공개가 금지된 경우는 피해자가 부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고요. 또한 열람 복사가 불허가 된 경우는 피해자가 부동의한 경우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양형 참작에 있어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법관의 입장에서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법관들의 연구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3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형사 변제공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탁 자체만으로도 변제공탁은 채무 면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 형사 변제 공탁의 경우에도 공탁금을 출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형사 공탁의 시행에 있어서 공탁금 출급을 구하는 게 매우 드물 것인데 꼭 이거를 공탁을 해야 되느냐고 얘기한다면 반대로 기존 형사 변제 공탁의 경우에도 출급하는 경우가 출급하지 못하는 경우, 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토론자님의 2번 질문과 3번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토론자이신 손영현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넓은 관점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공포된 10월 27일 공포된 규칙에서 형사재판부가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공탁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는데요. 피해자에게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선 전담 변호사로서 그 참여가 기대가 됩니다. 변호사님이 해주신 질문 중에서
피해자가 국가인 범죄라든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아닌 범죄들에 있어서 형사공탁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서 특히 형사배상의 대상 범죄로만 국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 역시 마찬가지로 법조 직역, 각 직역 내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탁통지 및 양형 참작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궁극적인 제출 책임은 피고인에게 가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다 적지는 못해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등에서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열람복사 신청이 불허가 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열람복사 신청은 통상적으로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의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형사재판부 실무관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람복사 신청에 허가를 할지 말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공탁 자체가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공탁을 한다면 이거는 양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가 되는 피고인의 반성을 알 수가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1차적으로는 열람복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열람복사 신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부동의하게 되면 그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별도의 추가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피공탁자에게는 공탁통지가 인터넷 공고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성명불상자의 경우에도 사건명과 사건번호 그리고 관할 법원 그리고 공소사실에 관련된 내용이 공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고사항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머지 질문사항을 정확히 적지 못해서 우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토론해 주신 장영수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규칙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업무 처리 절차를 만드시는 관점에서 정리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제정이 될 예규를 위한 준비 작업 또 이 각 시스템 간의 연계를 위해서 엄청 바쁘실 건데 이러한 의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별도로 답변 드릴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발표와 토론은 이제 다 들었고요. 아무래도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질문 한두 개만 받고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플로어에서는 지금 질문은 없으시고요. 시청자 질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제가 못 봤습니다. 다른 분이 계실까봐 잠깐. 지금 예규가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아직 내용이 확정이 안 된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불명확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제 공탁 통지가 생략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제일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아까 공탁관이 그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서 공탁 사실, 형사 공탁 사실 고지 규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당 법원 및 검찰에 대한 공탁 사실 통지? 공탁관이 요 정도만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는
지금 공탁 통지의 준하는 아까 뭐 인터넷 공고 말고 이것을 그 법, 해당 법원이나 검찰 쪽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발표자께서는 이제 적절하게 그 방법을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예규상은 아닌 거죠, 아직은. 그래서 이게 적절하긴 한데, 단순히 이것을 공탁 사실 통지를 알리는 것에 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금 현재 공탁 통지에 준하는 우리가 공탁, 변제 공탁하면 통지서에 출급 전체 안내가 쭉 나가거든요. 그게 준해서 그런 양식을 만들어서, 그 해당 법원, 법원 사무관이나 검찰 그 사무관 등이 우리 현재 공탁 통지에 준하는 양식으로 안내를 해줘야, 피해자가 행여, 뭐, 시간이 경과된 후에,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절차가 좀 안내가 돼야 그 도움을 받아서 출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네, 노파심이 좀 들어서, 양식, 그 예규 만드실 때, 일단 우리 법원에서 사실 통지하고, 그 사실 통지할 때, 그런 변제공탁 기존의 안내문에 준하는 그런 양식까지 조금 만들어서 피해자가 출급할 때 편의성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현재 이 형사공탁과 관련해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국고기속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제 이런 우려가 제일 지금 우려가 되고 공탁 통지가 생략되는 바람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규 담당자 우리 장용석 사무관님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진현입니다. 네. 네, 박진현이고 예전에 사실은 이제 이 형사공탁 제도 그 발의가 처음 그 우현 우윤견 의원 예 발의 때 저희가 이제 제가 근무 그 공탁 법인실에서 이 법안을 검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규칙 통과된 거 보고 또 시포지엄의 주제로 발제가 된 걸 보고 제가 조금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자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실까요? 아, 네.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박진영 국장님께서 기존에 작성하시고 검토하셨던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탁 그 통지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권리는 그러면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너무 개인정보 보호와 피고인의 양형 참작에 중심을 두다 보니 사실은 피해자를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은 많이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러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예규를 제정하면서 또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실무를 담당하시는 장용석 사무관님이 제시해 주시는 자료에 보면은 결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공탁의 통지가 어려움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방문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런 공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해서 본인의 사건 번호가 확인이 된다면 구체적인 공탁물 출급 절차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홍보물의 유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뭐 해당 기관의 SNS 채널 등의 홍보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행정처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피해자 그냥 특정 사건이 아니라 어떤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에 나의 사건의 경우에도 특히 성범죄 사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에 혹시 내 사건에 대한 공탁이 돼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넓혀가는 차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시청자 질문이 하나 있어서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예. 해주실까요? 네. 시청자 질문의 취지를 일단 답하기 전에 제가 공탁 통지와 공탁 사실의 통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탁 통지는 기존의 형사 변제 공탁에서는 사실상의 공탁 통지를 한 이후에는 공탁금 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진행해서 결국 피공탁자인 피해자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공탁 사실의 통지는 공탁이 되었다는 것을 안내하는 통지이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에게 통지를 했지만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 다른 사건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도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네. 추가 질문. 네. 방금 질문 관련해서 의견 잠깐 짧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 곡선 변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피해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요. 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예규로 규제는 안 되겠지만 검찰이 어차피 피해자한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검찰이 어쨌든 공탁 그 통지 사실 통지를 받으니까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게 법 개정이까지 필요할지 아니면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가능할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이걸 검찰의 의무사항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터넷 공고로 가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이기 때문에 성명 불상 아니면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도저히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그 실무진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 법령 개정이나 그 보완에 있어서 매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2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우리 법원이 사법보좌관 제도와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운영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함께하시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